버스를 박았다고. 전통 케이블카. 우리 등간에 물을 박았다고. 바닥이 보인다고. 가격이 5,000원 더 비싸답니다. 이렇게 바닥이 원하게 보인다. 근데 케이블카 중에 빨간색 케이블카는 바닥이 보이는 거. 다른 색깔은 바닥이 안 보이는 케이블카. 그래서 빨간 색깔이 5,000원이나 더 비싸답니다. 정품 호반 보이시죠? 와, 굽이 돌아서 얼마나 긴지 10km 이상 달려왔답니다. 이거는 바닥이 보이는 케이블카. 대대적인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파란색에는 바닥이 안 보이는 케이블카. 근데 바닥이 보이는 별로 의미가 없네. 5,000원 더 주고 바닥이 보이는 거 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섬이 있네. 고반 속에 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옆으로 연결되가 섬은 아니네요. 이야. 이 좋은 공간이 이제 개발. 여기가 옆에 건물이. 국민보험공단 인재개발원이랍니다. 지금부터 바닥에 보여줍니다. 머리. 이거는 지금 현재 바닥이랍니다. 이렇게 바닥이 보인다고 5,000원이나 더 받네. 지금 어디입니까? 저기 위에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와, 멋지다. 인공섬을 만들어 놨는 것처럼. 저거는 완전히 인공섬을 만들어 놓은 거였다. 어찌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까? 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인재개발원이 청풍호 바로 옆에 딱 붙어서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 있네.
여기는 옥상 전망대. 아주 조그맣게 제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보이죠?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 케이블카 옥상 전망대. 청풍호의 모습. 구비구비 골짜기골짜기 청풍호가 골짜기골짜기 무리듯이 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골짜기골짜기마다 저렇게